자, 접선제 공통인 접선. 지금 우리 이차함수가 하나가 있고 3차함수가 하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공통인 접선이 근데 봐봐. 일단 여기서 약간 그림으로 일단 보여줄게. 얘는 지금 위로 불러둔 2차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다 놔뒀겠네요. 이거 위로 불러둔 2차함수가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제 그 그냥 알아나?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저번에 그려줬는데 이렇게 생겼거든. 3차함수가 약간 여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요, 여기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는데 그 기준이 우리가 2차함수도 그렇고 3차함수도 그렇고 최고차항의 계수가 결정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2차함수에서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뭘 결정해? 얘가? 아, 그 길. 길이요? 2차함수는 길이가 혹시 없어요. 화자의 폭. 경우가 어, 폭을 결정하는 아, 거. 맞아. 그런 것도 있었지? 아, 그래 또뭐 있어? 폭이랑 어. 그 위아래? 어, 맞아. 그 위아래 뭐? 위아래로 위로 볼록한 거 아래로 볼록한 거 그런 어, 거. 맞아. 근데 여기 뭔가 발음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이랑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얘가 결정하는 게 있어. 얘가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얘가 3차함수는 그 이제 꺾여있는 게 1차함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거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건데, 2차함수 같은 경우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예요. 3차함수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예요.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이렇고. 그렇다면 우리가 3차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가 세 번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기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케이스도 있었겠지. 그지? 네. 그지? 맞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증가로 시작을 하려면 얘가 플러스고요, 감소로 시작을 하는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예요.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3차함수는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는 얘였거든? 네. 이 친구.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공통의 접선을 가진다라고 했어. 그래서 그림상으로 어떻게 생긴 거냐면, 3차함수가 이렇게 있었고, 2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지금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 상태에서요, 공통의 접선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림으로 하면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미분을 해야겠죠? 이 친구를 내가 fx라고 하고, 이 친구를 gx라고 하자. 자, fx 미분은 어떻게 돼? f'x. 4x. 마이너스. 4x. 4x. 마이너스 4x. 아, 쌤 머리에 가렸어요. 자, 그러면 어, g'x는? 어, 진짜 똑같아. g'x는 뭐야? mx+a.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거기 봐봐. 이 그림상 그러면 얘랑 얘랑 똑같은 접선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서 아,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마이너스 1,0을 둘 다 지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은 거랑 둘 다 0이 나올 수가 있어야 되겠지. 그게 첫 번째야. 첫 번째는 원래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한다라는 조건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 f'-1이 g'-1이다. 그래서 미분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 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똑같은 접선이라면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든 여기서 구하든 똑같겠죠. 그 말은 즉슨 미분한 거에다가 넣었을 때에도 똑같은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지는 지금 모르니까 패스.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fx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너무 당연히 0이라서 쓸 수 있는 게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얘를 쓸 거예요. 자, g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얘가 0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얻을 수 있는 식이 a-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네 둘을 넘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보자.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g'x에다가 넣으면? 3+a. 어, 3 플러스 a. 그럼 여기서 a가 얼마가 돼? 1. 1.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b가 얼마가 돼? 2. 근데 우리 마지막에 a, b를 곱해달라고 했으니까 1 곱하기 2는 2. 짱만 떨어지. 아니, 약간 요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일단 인지한 상태에서, 아, 그러면 이거는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애는 둘 다 지나야 하는구나. 라는 거랑, 그리고 미분 계수가 똑같겠구나.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어렵니? 지난 시간에 한 것보다 덜 어려운 듯? 더 어렵다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렵나요? 이 문제, 1년 만에 이 문제 다시 와버렸어. 1년 만에 다시 와버렸다. 자, 지금 문제를 일단 이해를 해보자. 아니, 아까 전에 우리 7층에서 크리닉 하신 분들은 그 활용 문제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2분의 1의 활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가 지금 접선이라는 개념이 나와있지 않지만 접선을 이용하는 문제라서 조금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일단은 이차함수가 있었어.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이랑 1,3을 지난다라는 점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점하고 그 다음에 점 P는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딘가에서 멈출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 A랑 이 점 B랑 어딘가에 멈출 이 P랑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삼각형을 만들겠대. 그러니까 P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 PAB의 최대값이라고 그랬어. 이 친구의 최대값. 벌써부터 문제가 어려워. 일단 식을 먼저 만들기는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정보를 먼저 얻어보면은, 여기서 써야 하는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점 A랑 점 B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점 P는 움직이지만 이거는 안 변하잖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삼각형이 이 점 A랑 이 점 B는 변하지 않으니까 이 선분 AB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선분 AP랑 선분 BP는 P의 위치에 따라서 계속 바뀌지. 그치? 계속 바뀌었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얘가 A랑 B 사이에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이것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최대를 가지는지 구해야 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나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 고정된 아이를 제가 밑변으로 삼을 거예요. 그러면 밑변이 고정되어 있을 때 넓이가 커지려면 높이가 어때야 되지? 최대한 높이가 커야 돼. 그치? 그럼 높이가 최대한 길어져야 된다는 거는 이 점 P가 이 선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어떤 개념으로 들어가냐면, 자, 봐봐. 이 친구랑 평행한 선분을 만들 거야. 그럼 여기서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면 이 선분이 이 이차함수랑 교점이 생기지. 이 교점을 내가 P라고 지정을 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높이가 최대한 길어지려면 얘가 최대한 멀리 떨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아? 네.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데 얘가 훅 하고 떨어질 순 없어. 왜냐면 점 P가 여기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하니까. 점 P가 없는 거지. 그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교점을 P라고 잡는다고 했을 때 최대한 높이가 커지려면 결국은 이차함수의 제일 끝전하게 닿았을 때, 즉 얘가 접선이 됐을 때가 제일 높이가 길어요. 상황이 조금 이해가 되니? 그래서 우리가 가장 엄청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개념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우리가 처음에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루트부의 절대값은 엄청 짜증나는 공식 있잖아요. 말실수할 뻔했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식을 쓰는데, 이거 처음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배우냐면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우거든. 근데 이때도 결국은 뭐였어? 여기서 한 점을 잡고 거리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선분 사이의 길이랑 똑같아지는데, 그냥 선분이 아니라 평행한 선분,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었죠. 그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최대치로 만들려면 얘네 둘의 사이가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것을 이용을 한 거다. 이걸 인지하시면 돼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이 친구랑 기울기가 같은 접선이 있었을 거야. 평행선이어야 되니까. 제발! 그냥 해요. 이거 지면 좀 낫지 않을까? 아니네. 근데 이렇게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랑 평행하면서 여기에 접선이 되는 아이를 구해줘야 돼요. 은근슬쩍 좀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자, 봐봐. 나 결국 지금 뭘 쓴 거야? 이 친구랑 평행인 직선을 만들겠다고 쓴 거야. 근데 평행하면 떠오르는 것은? 기울기가 같아요. 그거를 써줘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두 개의 좌표를 아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응. 선분 AB의 기울기 구하는 방법이 뭐지? 평균 변화율.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X등분의 Y등분이죠? 그 X등분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커졌으니까 3. Y는? 3이지. 0부터 3까지 커졌으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1이에요. 사실 여기가 기울기. 잠깐, 이거 넓이 구하고 끝인 거 아니야? 얘는? 그 나중에 혹시 대비해서 그냥 말을 하자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 거를 찾아가지고 여기서 기울기가 1의 접선을 구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지금 하는 넓이 구하는 거네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 저 구하긴 해야 되는구나, 이 문제도. 그럼 우리가 여기 넓이 구해주려면 이제 뭐 필요해? 이거 좌표하라. 이거 좌표하라. 그럼 이제 우리는? 점점 사이 높이. 거리. 아니, 그러네. 아, 높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전 P를 모르잖아. 네. 아, P를 이미의 점으로. 응, 전 P를 구해줘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수 있겠죠. 네,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있는 건가? 아유. 그렇게. A,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3 있는 건가? 아,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아, 네. 아, 네, 같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저랑. 아, 예, 저랑 같은 얘기를. 아,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가 미분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네. 이거 그냥 fx라고 쓸게요.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였어. 그럼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초반단됩니다. 2x. 아, 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기울기가 1이었다는 거는 미분한 게 1이 되는 x 값이 있었을 거야. 그게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아,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구나.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시작하는 i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원래 함수에다가 대입해봐. 와, 샵이 싫어. 와. 어, 4분의 15가. 솔직히 그거 풀이 좀 봐봐. 내가 잘못 구한 게 아닐까? 맞아. 잘못 구한 거였으면 좋겠지만, 아니. 꼭 이럴 때는 잘 풀어서. 4분의 15. 깔끔하게 나올 때는 잘못 풀었고, 이게 좀 이렇게 나오네.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 높이를 구해줄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 뭐 필요해? 두, 점과 직선? 모르겠는데요. 그죠? 일단 점이 필요하겠죠? 아, 어, 점이 필요하겠죠? 이 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 아,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해. 근데 지금 이 친구 기울기가 1이면서 마이너스 2,0을 지나니까 직선 AB는 지금 어떤 식이야? Y는? X? 풀? 마이너스 2 넣어서구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리 Y는 X 플러스 2인데 2대로 쓰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아니요. 어떻게 바꾸게? X와 Y를 2는요? 오, 맞아. 방정식 형태 바꿔서 우변에 0을 만들거든. 그래서 얘를 넘겨가지고 X-Y 플러스 2는 0이 필요해요. 자, 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D의 공식은 루트분의 절대값입니다. 전자적 루트는 루트분의 절대값. 공식 중에서 제일 못생기네요. 내 피셜. 내가 제일 못생겼어. 자, 그래서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x의 개수와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줍니다. 저걸 몰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 좌표를 여기 있는 이 좌변의 식에다가 대입한 것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아, x에다가 얘를 넣고 네. 그리고 여기 와이파 걸로 생각한 거라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숫자가 왜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아니 혹시 모르. 맞아요. 지금 직접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아가지고 직접 보고 싶었어. 자, 그래서 우리가 아, 얘는 그럼 분모가 루트 2가 되고요. 분자가 어허이 4분의 9? 4분의 9? 그래서 얘가 4루트 2분의 9가 되면서 8분의 9루트 2가 돼요. 맞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이거야. 근데 우리 밑변의 길이는 그냥 구할 수 있잖아. 뭐 1대 1대 루트 2겠지. 여기 루트 2예요. 아니야, 3이잖아. 3루트 2예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이, 즉 체력값 구해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8분의 9루트 2. 별로. 아, 뭐 그래도 루트 2. 어, 2랑 루트 2 다 두 개 없애버려. 그러면 8분의? 아니, 그것도 이상하네. 27. 아, 이렇게 나오게 돼서 이거를 지금 연습할 거예요. 이거 네. 다시 1번 지금 해볼게요. 근데 잠깐만요. 아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저거 응. 그 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한 점과 직선인데 직선을 한쪽으로 모아야 돼. 여기에 0이어야 돼, 한쪽에. 그럼 물 마시면 안 되겠죠? 지금 빨리 갔다 오세요. 네. 지금 많이 먹어요. 아니 아까 마셨는데 오늘 물통 안 오네? 네.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게 루트고 분자가 절대값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건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하는 게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다 넣을 때 이거 집어넣는 애들 진짜 많아. 이거 제곱해서 더한 거 넣는 애들 진짜 많아. 아니야.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하는 거고 여기 분자에 있는 절대값은 이 좌표를 여기 좌변에다가 집어넣은 애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어, 머리 터질 것 같아? 와. 어, 모혁쌤과 배운 건데. 어. 그쵸. 저희가 분명히. 난 모혁쌤이랑 배운 건데. 아, 근데 저 진짜 처음 배운 건데. 모혁쌤! 어, 이 앞에 문 열렸어. 기억했어요. 보시는 거 아니야, 어제? 이게 부연이 부르셨나요? 어, 그러네. 자, 이거 그 우리가 사실 정리 이미 배운 게 있는데 혹시 이미 지난 과정에서 우리 배웠던 정리를 혹시 기억하고 있나? 두 개 배웠는데 정리 들어가는 거? 피타고라스. 아니 이거 주사대 배운 거고 수초에서 배운 사이값. 사이값의 정리. 사이값 정리. 최소? 아 맞아. 사이값의 정리랑. 와, 피타고라스는 생각지도 못했어. 아니. 어 이게 좀 참 재밌었다. 최대최소 정리. 최대최소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제 닫힌 공간에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존재함인데 사실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건 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아마 기억에 많이 남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두 개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추가가 되는 것은 바로 롤의 정리입니다. 그건 잊어주시고요. 자, 그래서 4번에서 이제 배우는 게 저기 제목에 있는 평균값 정리라는 아이인데 사실은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는 연계야. 그래서 이제 이걸로 약간 워밍업하고 여기로 넘어가는 느낌이라서 사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이건 자동으로 숙제가 되긴 해요. 하나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평균값 정리를 알면 되거든요. 자,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일단은 파란색 fx가 닫힌 구간 a, b여야 되고 그러니까 x가 a 시점이랑 b 시점이 있는데 닫힌 구간이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연속이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해. 제일 끝점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미분이 가능한 거는 열린 구간으로 준 거예요. 그냥 그것밖에 열린 구간인 이유가 딱히 있진 않아요. 제일 끝점은 미분이 불가능해서 그래. 자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이렇게 x가 a일 때에 대해서 여기 닫힌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포함을 하는 어떤 함수가 있었어. 정확히 무슨 함수인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x가 b일 때를 점을 찍었어. 근데 신기하게도 그 두 개를 찍었는데 A를 집어넣은 거랑 B를 집어넣은 거랑 Y값이 똑같았어. 똑같은 Y값이 나와는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1인데 여기가 5야. 1,5야. 근데 여기가 6,5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Y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서 뭐가 롤의 정리냐면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이 함수를 미분을 했을 때 0으로 만들어주는 이 x값이 어딘가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예요. 근데 실제로 내가 여기 두 개를 이어볼게. 근데 이거 두 개를 내가 2차 함수로 연결하게 되면 어때? 미분해서 0 되는 거 있어? 어, 네. 응, 여기 있지? 여기. 그런데. 그치? 근데 이걸 내가 위로 블록으로 그려도? 일단. 여기 있죠? 한 군데 존재하죠? 어, 진짜 태극기 짝퉁 됐네.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거를 엄청 꼬불꼬불하게 연결했어. 그럼 미분에서 0 되는 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응, 다섯 개 있어. 이렇게 돼 생기거든? 근데 우리가 근데 1차 함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인데 이거를 내가 y값이 똑같이 여기가 5라고 했을 때 이걸 1자로 연결하게 되면 결국은 이 함수는 y는 5라는 상수함수거든요? 근데 우리 상수함수 미분하면 무조건 뭐였어? 0. 0이었지. 그럼 미분계수가 0 되는 순간이 존재하는 거고 무수히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똑같은 y값이고 닫힌 구간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런 함수에 대해서 여기가 부드럽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느 한 순간은 무조건 미분에서 0이 될 수 있다가 롤의 정리예요. 자, 이해 안 되고 있는 사람. 됐지? 그 다음에 넘기면.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평균값 정리는 여기서 응용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X가 마찬가지로 A일 때랑 B일 때랑 두 군데를 봐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보니까 X가 A일 때랑 B일 때 두 군데를 본다고 했고 자, 얘가 A, FA를 지나고 있어. 근데 이번에는 얘가 FA랑 FB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 다른 경우도 보자. 방금 똑같은 건 봤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우리 FB는 조금 높은 데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었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그럼 이번에는 얘가 뭐냐면 평균값 정리잖아. 근데 우리 숙소에서 배운 것 중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지?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말 평균 변화율이야. 평균 변화율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값 정리는요 평균 변화율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핵심은 이거야. 이거 두 개 점이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어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여기서 뭐 함수가 예를 들어 이차 함수가 있겠죠. 이런 이차 함수 있었다고 하자. 나이키 아닙니다.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여기서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평균값 정리는 이 함수 fx를 미분을 했어. 이 함수 fx를 미분을 해서 어떤 미분 계수를 구했는데 그 친구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는 순간이 무조건 최소 한 군데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가 평균값 정리야. 근데 만약 평균값 정리에서 아니 평균 변화율에서 이거 비하적인 의미가 뭐였어? 얘가 비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했는지? 비하 두 점 사이의 직선의 길기? 어 맞아. 두 점을 연결해서 여기서 그러면 얘가 A일 때랑 B일 때의 두 점이 있잖아요. 이 두 점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럼 이 점에 두 개를 연결하니까 이 직선이 생겼고 이거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진 애가 어때? 존재해 안 해? 두 개 있다. 한 개밖에 없는데? 그럼. 아 내가 그린 거 말이야. 아, 네. 내가 그린 건 한 개밖에 없어. 지금 이거랑 기울기가 똑같다는 거는 얘랑 평행한 접선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이거랑 평행한 접선이 여기 있죠. 오! 한 번에 존재하죠. 근데 만약에 얘가 2차 함수가 위로 블록이었다고 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똑같은 게 여기 어딘가 한 군데 존재하겠죠. 이렇게 무조건 한 개 이상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만약에 엄청 꼬불꼬불해. 몇 개 있게? 네 개. 잠깐만 이거 내가 좀 애매하게 그리긴 했는데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게 맞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네 개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이거는 많이 존재하는 거고 최소한 한 개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롤의 정리는 뭐였냐면 어떤 것을 미분해서 임의상수 C를 집어넣었을 때 이거를 0을 만족하는 즉 미분계수가 0이 되게 만드는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야. 그럼 평균값 정리는 뭐였냐면 미분해서 어떤 상수를 넣었을 때 얘가 평균 변화율과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가 평균값 정리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고 롤의 정리는 0이 나오는 거,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이 나오는 거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했을 때 이해 안 된 거 있는 사람. 개념 자체가 문제는 이제 볼 건데 문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까. 잘했어. 그런가? 아니야.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와서 잠깐 넋을 놨을 수도 있지. 자, 그러면 여기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그랬어. 자, 근데 롤의 정리는 뭐라고? 0. 뭐가 0? F 프라임이야. 아, 미분에서 아,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름이 이런 게야. F 프라임 C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등등등 뭐 이렇게 쓰니까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구하면 EX 마이너스 4잖아. 근데 우리가 롤의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미분하는 애한테 어떤 상수 C를 집어넣었을 때 얘를 0으로 만족하는 C값이 존재한다야. 어디에? 구간 안에. 근데 이거 얼마야? 2. 구간 안에 존재해야 해. 그래요. 존재하지. 실제로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으로 다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C가 2다만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얘가 문제 봤을 때 롤의 정리를 만약에 숙지하지 못했어. 그럼 문제 보잖아? 롤의 정리가 뭐야? 20개 생각이 안 났는데? 이러고 그냥 막힌단 말이야. 그럼 막힐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사실은 그냥 롤의 정리가 뭔지만 알면 아 뭐야 이거 그냥 미분에서 연구하는 거 사와주는 거 아니야 해서 그냥 바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중요해서 꼭 복습해보세요. 그럼 이거 미분하게 되면 또 4x 세제곱 20x 그래서 끝났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미분한 거에다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C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4C세제곱 마이너스 20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돼? 4C로 묶으면? 4C로 묶으면 4C제곱 마이너스 5C 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0 되는 C가 뭐 있어? 0 루트 마이너스 루트. 자 이제 우리 체크할 거는 구간인데 이 구간 안에 포함하지 않는 건 지워줘야 돼. 여러 개가 있으면 구간 안에 포함 안 하는 거 누구야? 루트랑 마이너스 루트는 구간 안에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웠지만 그래도 한 개 이상은 무조건 존재한다. 요게 롤의 정리입니다. 이거 실제로 바로 연습해 볼 거예요. 이거 엄청 쉬워요. 근데 왜 C 쓰는 거예요? 메이비스고 C 나와서 그렇기는 한데 딱히 뭐 약자가 혹시 있나? 근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니에요. 나와있는 거 없는 거 보니까 그냥 AB 나와서 C 쓰는 거예요.
평균만 하열해서 A, B가 이미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두 개 바로 보면 막 금방 나올 거야. 근데 설마 여기서 구간 안에 포함 안 하는데도 쓰는 그런 하수는 우리만이 없겠지? 되어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미분인데 미분하면 그냥 2x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피니터 정리는 다시 한번 쓰자면 미분에서 어떤 상수 C를 넣어서 만들었을 때 이 친구가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애가 무조건 있다. 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얘가 A인 거고요. 얘가 B인 겁니다. 자, 그럼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야겠다.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돼? 분모가? 3.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그리고 분자에는? 5. 1을 집어넣으면 5.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얘가 3분의 3이어가지고 평균 변화율이 1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얘는 미분 안에 있지. 이거 미분 안 애가, 즉 F 프라임 C가 여기에 C를 넣은 거니까 이 C인데 얘가 평균 변화율이 1이 되는 애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야. 근데 해결 C가 얼마야? 2분의 1이지. 구간 안에 포함이 돼야 돼? 포함돼요.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지면 되고, 그럼 한 번만 더. 그럼 이것도 평균 변화율 먼저 구해보자. 그리고 평균 변화율 구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데. 구해보자. 그럼 이거는 x 등가량, 즉 분모가 얼마야? 1. 분자는 0 집어넣으면 당연히 9.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 6. 8. 8 아니야? 8. 아, 좋네. 어? 마, 아, 이게 1, 마 2 뿔 9. 아하. 아, 이거 마이너스 1로 했구나. 그러면 용납이 나네. 그래서 얘가 1이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할 차례에 F'X를 구해주게 되면, 마 3X 제곱 플러스 2.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 C를 집어넣은 F'C를 구하게 되면, 마 3, C 제곱 플러스 2인데 얘가 뭐가 되는 거고? 1. 0 아니야. 0을 오래 정리. 그래서 얘가 1이 나와야 돼. 어? 아, 그럼 마감 C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C제곱이 3분의 1이 되면서 C는 뭐랑 뭐가 나와? 불만 루트 3. 루트 3분의 1인데 유리화까지 하게 되면 3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야. 자, 근데 우리 구간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 누구? 3분의 루트 3이죠. 이거 지금 마이부터 0까지면 양수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워주시고 남은 애가 답이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0.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딱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얘만 답으로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쓰면 안 돼. 포함 안 되니까. 자, 이것도 빠르게 연습하고 올게요. 바로 밑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방금 했던 것처럼. 2-1, 아 잠깐만. 네? 죄송해요. 잘못 봤어요. 7-1. 예, 7-1번이에요. 건이 우리 학원 구경수 말고 일정 있나? 아니요. 없어?